안녕하십니까?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잡혀가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는 거래가 급감하고 있고, 이는 공인중개업 폐업 증가와 부산시 세금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값 잡는 건 좋지만 거래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4,663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00건가량 줄었고,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이 줄면서 3분기 누계 기준으로 지난해 913건이던 부동산 중개업 폐업이 올해 1,042건으로 늘었고, 창업은 200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이사, 청소 등 아파트 매매 관련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의 1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3분기까지 지난해보다 1,000억 원가량 줄어 부산시의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부동산 규제책이 부산의 경우 거래 절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지방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고 봤을 때 이제는 그 효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역 경기 부양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부산의 지자체와 정치권이 부산 지역 6곳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대학 입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수능 가채점 점수를 매겨보셨죠? 수험생들은 이를 토대로 해서 수시와 정시 가운데 어떤 게 자신에게 유리할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김윤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능 가채점을 마친 고3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를 적어냅니다. 후련하면서도 아쉬운 표정의 학생들. 어쨌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서 좋았고, 또 그 괜찮았던 과목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어요.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수시와 정시 중 어떤 걸 선택할지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가채점 결과가 기대치보다 평소보다 낮다면 수시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올 대입에선 정원의 76%를 수시로 뽑는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와 논술 전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수시 논술고사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합니다. 가채점 점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다면 수시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과감히 포기하고 정시를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대학마다 전형 요소와 반영 영역,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 일정을 좀 잘 챙겨가지고 미리 그 면접이라든지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수능 성적은 다음 달 5일 통지되며 정시 원서 접수는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입시 전쟁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부산 지역 4만 명의 수험생들이 이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어떻게 잘 짜느냐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유치원 비리 의혹 연속 보도입니다. 유치원 아동 학대 사건이 후벌어진 2차 피해부터 이 유치원에 대한 부실한 회계 감사 논란까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유치원 비리 관련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당시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같은 일이 결코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를 계속 취재해온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8일 동안 95명의 원아가 폭행당한 사상구 아동학대 사건. 초등학생이 된 당시 아이들은 괜찮은 걸까? 나 선생님을 잘 보이고 싶은데 선생님이 자기를 안 봐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 쳐다봤대요. 제때 심리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들에겐 당시 충격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학교 부적응은 물론 놀이터에 흉기를 들고 나타났다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정작 피해자에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서 나중에 받아라. 가해 원장과 교사들에게 내려진 벌도 벌금과 집행유예형이 전부였고 유치원 설립자 일가의 회계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비 유용이라는 중범죄 혐의를 부산교육청이 고발장에서 빼버렸고 설사 법리를 다투더라도 용처가 불명확한 지원금 형식이라는 현행 법체계가 걸림돌입니다. 국회에서 저희가 이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하려고 하고 있고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그리고 저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걸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끊임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인 유치원 비리 피해자들. 다른 아이들에게만은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질 않길 바랄 뿐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나누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독거 노인 등을 위한 사랑의 연탄 기증식도 있었는데요. 배범호 기자가 오늘의 부산에서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아시아드 주경기장 하늘다리에서 2018 사랑의 김치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한마당에는 27개 기업과 단체들이 1억 3,2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등 2천여 명이 참가해 2만 포기의 김치를 담가 홀로 어르신, 소년, 소녀, 가장 등 3,80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겨울을 좀 더 잘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부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모여서 김장을 담궈서 나눠주기를 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는 오늘 오후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고용노동청과 함께 동구 좌천동과 범일 5동에서 사랑의 연탄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지게를 지고 독거 노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을 찾아가 2,100만 원 상당의 연탄 3만 5천 장을 전달했습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의 사랑나눔 봉사활동은 지난 2014년부터 부산 지역 노사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겨울 춥지만은도 독거 노인 어려운 가정이 따스한 온기의 손길로 받아서 올겨울을 잘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2018 국제 게임물 등급분류 포럼이 오늘 오후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게임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게임 관련 규제 동향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책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부산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이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모금 활동을 시작합니다.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송상현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성금 모금 현황을 기록합니다. 올해 나눔 캠페인 모금 목표는 126억 원입니다. 수당을 체불해 물의를 빚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당사자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스태프 등 단기 계약직 직원의 올해 미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해서 부산시와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제 측은 지난달 개최한 올해 행사에서 스태프 149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1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백스코가 오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함정호 대표이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갑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이응주 동명대 부총장, 김종춘 코트라 경제통상협력 본부장을 신임 사회이사로 선임했습니다. 함정호 대표이사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시정 방향에 맞춰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스코는 다음 주 내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동부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기리는 옹벽이 세워졌습니다. 동구청은 오늘 금성 중고등학교 앞 벽면에 동구 출신 독립운동가 29명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림벽을 세웠습니다. 이 기림벽은 동구의 대표 이바구길 부산포 개항가도와 외성에 있는 증산공원 사이에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에게 역사 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사상구 삼락동에서 33살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75살 B씨를 치어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11시 반쯤에는 중구 중앙대로의 한 4차로를 달리던 51살 조모 씨의 트레일러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이 후보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윤종서 중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 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3억 8,7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 인사혁신처에는 25억 7천만 원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